안녕하세요. 하하공주 한끼입니다. 비가 내려 마트에 나갔더니 동태포가 보이네요. 딱 이거다 싶은 게 동태전 생각이 났어요. 동태전은 대부분 명절 때만 구워 먹는데요. 아이들 생선 반찬이 필요할 때 동태전을 구워주면 아주 맛있게 잘 먹는답니다. 또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동태전, 지금 만들어 볼까요? 냉동 동태포는 하루 전에 냉장고에서 미리 해동시켜 주시고 키친 타월로 살짝 눌러가면서 수분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생선살에 소금을 살살 뿌려 밑간을 해주시고요. 톡톡 쳐가면서 동태살이 살아나게 쳐주세요. 동태포를 부침가루에 앞뒤로 골고루 묻혀주시는데요. 부침가루가 두꺼우면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부침옷이 달걀이라 반드시 중약불에서 구워줘야 타지 않아요. 홍고추는 약간 두께가 있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홍고추 올려주시고 계란물을 홍고추에 살짝 입혀주시면 떨어지지 않아요. 겉 표면을 더 노랗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달걀물에 묻혀서 구워주세요. 누구나 저는 다 부칠 수 있지만 이왕 예쁘게 부치면 눈과 입이 즐겁지 않을까요? 비가 내려 추가로 호박전과 깻잎전도 몇 개 더 올려보았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입맛을 더 자극하네요. 명절 전으로 차례상에 올릴 때는 당연 데코는 올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드실 때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